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맨발 걷기는 신발이 충격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의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혈액의 점성을 낮춰주고 혈류 속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따라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, 즉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에는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데요. 맨발로 걸으며 모세혈관을 자극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발의 체열이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? 그럼 맨발로 걸을 땐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? 맨발 걷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10분부터 시작하며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발을 끌지 말아야 합니다. 또 발 전체가 땅에 온전히 닿을 수 있게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몸에 무리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되 올바르게 즐겨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.